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오랜만에 뒤늦은 너무 많이 이뻐져서 뭐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네. 이뻐졌어. 저 그리고 이뻐졌다. 살이 빠졌다는 헬스 캐릭터 같아요. 아니 얼굴이 살이 빠졌다는 얘기야. 이뻐졌다는 얘기. 아니 그렇죠. 뭐 얼굴 아니 뭐 고민 있나요? 살이 빠져. 아파가지고 왜 아파서. 아프네. 아파서. 허리가 아프니까 아니 허리가 아픈. 그러니까 이제 다리로 가가지고 신경통이 와가지고 다리가 계속 아프니까 계속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살이 좀 빠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교수님들. 쉬다. 네, 아 제가 네. 오늘 같은 우리 형님 사님 아프면 안 되는데. 그 아 저희 딸하고 같이 저희 친정 집에를 지난번인가 2, 3주 전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딸이 그 옛날에 그 사진첩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빠 방에 있는 거를. 근데 거기에 저 어렸을 때. 이쁘죠. 어렸을 때. 아니 지금 이 화면빨 끝내주는 게 이쁘네. 진짜 왜 이렇게 이뻐? 마스크빔. 왜 이렇게 이뻐?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는 대학교 때 우리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젖살이 있어가지고 지금이 더 이쁘대요. 아니 그때 메이킹이었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눈도 조금 버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이뻤으면은. 아니라고요. 아니 옛날에 얼마나 이뻤으면은 남학생이. 자기 자취집으로 유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하고 도망 나왔대. 이거 저기 아니여 지금. 이거 생방송돼. 개가. 보겠네. 다 옛날 추억. 그 얘기 좀. 1학년 때. 아니 그 얘기 한번 해줘봐.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그제는 과가 틀리는데 같이 이렇게 1학년 때 교양으로 같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같이 듣는데 같은 이제 동아리를 해가지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다니고 제 여자친구들도 이제 자취하고 남자친구도 자취하고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남자친구들 자취하는 방에서 막 점심 때 점심 내먹기도 하면서 막 어울려서 잘 놀았죠. 동기니까. 그랬는데 방학 때 걔가 그래서 우리 여자애 세 명하고 이제 거기 남자애 두 명하고 이렇게 자취를 하는 애 집에 많이 놀러 가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잘 놀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여자친구 하나가 있는데 걔가 좀 뚱뚱한데 그 여자친구가 걔를 좋아했어요. 걔가 키가 좀 크고 생긴 것도 좀 괜찮게 생겼어. 그래서 걔가 이제 조금만 친절하게도 어머 쟤가 나 좋아하나 봐 어떡해 뭐 이러면서 막 그때 당시 20살 20살 때겠죠. 설레는 가슴으로 막 얘기하고 막 설레하고 막 궁금해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대잘대잘하면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런가 보다 야 걔 너 좋아하나 봐 우리 옆에서 막 그러기도 하고 걔가 워낙 좋아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 남자애가 조금만 친절하게 해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는데 얘가 이제는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저한테. 아 내가 이제 군대 며칠 날짜를 받았는데 가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보자. 자취방을 오래. 그래서 우리가 늘 가던 데니까. 그래서 이제 갔지요. 갔더니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나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너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군대 가기 전에 너와 추억을 한번 쌓고 싶다. 추억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달려드는 거야. 달려들어가지고 뽀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냥 했지 뭐. 아니죠. 그때는 또 저기 우리 남편하고도 좀 잘 지내는 그때였거든. 그때 뭐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편하고도 이렇게 선배님이니까 엄청 제가 좋아하고 같이 좋아하는 그랬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편하고는 근데 그러니까 저 어린 마음에 다방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너 이러는 거 싫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핥혔어. 여기를 핥혔어, 여기를. 오. 오, 그래서 이렇게 가 번쩍 들었나 봐요. 어, 미안하다고. 어, 그래서 여기가 빨갛게 밝혀졌더라고. 그러고서 이제는, 어, 걔가 미안하다. 나 그럼 어쨌든 너를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주더라고요. 편지를 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왔어. 집에 와서 막 읽었는데, 뭐 장황하게 썼어. 뭐 어쩌고. 근데 이제는 그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나이 들어서도 너를 만나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나이 들어서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그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걔는 군대 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걔도 이제 풋사랑이지. 그죠? 그런 마음을, 어린 마음에 그랬던 기억이 근데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볼 때. 네. 그 남자 그 친구하고 맺어지는 게 좋을 뻔했다 안 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이었고 그리고 저는 걔에 대한 마음이 결정적으로 이성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같은 과라서 나중에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시골에서 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은 잘 못하지만은 연락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때 사진 그때 당시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우리 동선의 식구들 만났는데 이거 엄마 집에 갔더니 어릴 적 사진이라고 보여주는데 우리 동선 그러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변한 게 없다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면은 원래 그죠? 늙는 속도가 빠르지 않잖아요. 애들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7번의 얼굴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말씀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냥 말로 커지네다, 터도 커지네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60대나 뭐 50대나 60대나 같이 늙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력있고 고면볼수록 매력있는 이쁜 강사 황선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선영.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연예인들은 틀린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관리를 해줘야 돼. 그렇죠? 어쨌든 남 앞에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살짝 주름이 예전보다 주름이 간 모습을 보면은 많이 늙었네 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들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보톡스 맞아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상가집을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우리 모임하는 언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가집을 갔는데 그 시댁 쪽에 누구랑 같이 왔어요. 누가 왔느냐? 내 나이가 어때서 해주시고 오승규 씨가 왔더라고. 오승규 씨가 TV에 나왔대요. 오승규 씨가 청주 내려 산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청주 내려 산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상가집을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봤잖아요. 진짜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키가 170도 안 된 것 같아 느낌에. 얼굴도 좀 저기 크고 말라가지고 좀 작은 느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도 내 나이가 어때서 불렀던 스타인데 여기서 보는구나. 근데 마스크를 벗었는데 70이 조금 넘었다는 것 같죠? 오승민 씨가? 그래서 나이 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 든 게. 그래서 저 스타들은 자기 관리를 좀 해줘야 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앞에 나와서 강의하시고 하는데 관리를 해서 뭐를 하고 계신가요? 그냥 꾸준히 운동 그냥. 꾸준히 운동하시고. 일단 뭐 관리. 얼굴에는 보톡스. 이마에 맞은 것 같았지. 전혀. 근데 이마가 그렇게 팽팽해요. 뺀질뺀질하고. 아니 아까 강사님 뭐 얼굴이 어떻고 그러는데 얼굴이 뿌얘지고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아, 그건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래요. 화장이 진하게 해서 빠해진 거고. 어쨌든 교장 선생님도 주름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쵸?
사실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는 강사니까 아무래도 웃음으로 관리를 많이 하셨나요? 그죠? 뭐 그렇다고 웃음 여기 와서 배운 거거든 웃음은. 그렇죠. 그래서 많이 웃으니까 그만큼 얼굴도 젊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나서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요. 연애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우리 때는 정말 한 남자 만나면 계속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뽀뽀하면 진짜 결혼하는 줄 알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죠? 선생님 그랬죠? 근데 여기 조금 젊은 선생님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죠? 연애 몇 번 하다가 해가지고. 그죠? 몇 번 해봤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는? 있나봐, 많이. 있나봐, 많이. 많진 않아요. 아, 그래도 몇 명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우리 때는 저도 이제 남편하고 처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우리 애들 세대는 진짜 만났다가, 사귀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고, 자주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자애들도 많은 남자를 만나봐서, 저 그 중에 이렇게 나랑 맞는 사람을 잘 골라야지 평생을 살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권태기 저기 부부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초창기에는 막,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예전 기억을 더듬어보는요. 그쵸? 네. 맞아요. 저도 이 글을 느끼면서, 연애 때 뿐만이 아니고, 애인을 사귀었다! 그랬을 때도, 그쵸?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 스킨십에 거부감이 느껴지고, 며칠 못 봐도 처음에 연애할 때는 진짜 하루 이틀 못 보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카톡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못 본다 해도 크게 아쉽지도 않고. 그리고 먹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먹는 게 아니고, 처먹는 걸로 보인대. 처먹는 걸로 보인대. 그럴 때 진짜, 난 얘랑 이제 끝났구나. 그 다음에 괜찮았던 것들이 하나씩 거슬려.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약속 잡는 게 무게감처럼. 나 이것저것 예전에는 남자친구와의 약속이 1순위였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와의 약속을 잡지. 그러면 막 부담스러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고 느껴질 때. 진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조금씩 내 마음에서 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의 경험을 비춰보면, 우리 딸이 몇 번 이제 만났다 해줬는데 아주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헤어졌니? 뭐 그랬더니 별다른 얘기를 안 해. 근데 나중에 그냥, 한살 연하를 조금 조금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하는 너무 이렇게 누나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조금 엄마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너 연하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엄마 전에 남자친구가 나한테 덕이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산적인가요? 예? 계산적인가요? 요새 애들이요?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면은 바로 우리는 참았잖아요. 참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고 지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면은, 이제는 나름대로.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렇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슬프고 조금 뭔가 외롭고 그럴 줄 알았더니 잘 지내더라고, 우리 딸이. 그래서 당분간은 1년 정도는 쉬었다가, 남자친구 없이 쉬었다가 지낸대요. 자기 할 거 하면서, 친구들 못 만났던 활동, 이런 대외적인 활동, 이런 거 하면서 지낸다고, 이제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남자친구를 안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확실히 우리랑 좀 틀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잘생긴 남자친구가 그려졌어요? 네. 진짜? 공개 좀. 정말 잘생겼던데? 네. 키도 크고, 그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호랑이던데. 괜찮았는데, 걔가 이렇게 조금. 그리고 저기 딸내미한테 잘해줬던데? 네, 근데 걔가 좀 적인가 봐요. 딸한테도 의지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랬던 것도 있었나 봐. 우리 딸은 좀 듬직한 면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밝게 잘 지내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니 강사님 저 손이 들어왔는데 손을 볼까요? 말까요? 아들 한테 손 들어왔어요. 딸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봐야죠. 난 너무 빨라. 내가 빨리 와서 난 애들 더. 몇 살인데요? 우리 딸은 서른. 서른? 서른이면 뭐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늦었는데? 아니 요즘 거 늦은 게 빠른 게 아닌가? 아 그래도 서른 봐야죠. 서른 봐야지. 지금 뭐 작은 엄마한테 손 들어오고 저기 또 작은 아시는 분이 또 손 들어오고 손 걸어오고 근데 딸내미가 안 본다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 난 그래서 딸내미 안 본다고 난 안 본다고 그러니까 안 본대요. 오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보전사님이 뭐냐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직장인을 만나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미미한가 봐. 미치겠어. 그래서 조금 더 갑자기 그니까 원하지 않는 직장이 안 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도 맞죠. 그렇죠. 그것도 맞긴 맞죠. 그래도 이왕 들어왔는데 뭐 그냥 가볍게 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에요. 많이 만나. 자꾸 만나봐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고 그중 하나를 골라야지 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이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가 많이 배우고 나랑 맞는 사람이 어떤가 성격이 그렇죠? 그런 것도 보려면은 봐야 되는 것 같긴 한 친구를 것 같아요. 만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남자 세 명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그래서 오카르 선생님이 남자 세 명한테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남자는 나는 살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자를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오카르 선생이 알았다 너 부자하게 되게 해주겠다 해서 부자를 만들어줬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저는 살면서 너무 권세가 없어가지고 권력을 갖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부리면서 지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권력을 줬어요. 마지막 남자한테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살면서 여자를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한이 됐다고 결혼을 못했나 봐.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옥황상대요. 그럼 여자도 여러 이런 여자 있고 저런 여자 있는데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맛있는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집안 살림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는 그런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말만 하면은 이렇게 남편한테도 사근사근 달콤한 이야기만 이렇게 해주는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 다음에 자기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고 살림을 잘 읽어가지고 집안을 잘 일으키는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그 다음에 밥도 잘해주고 남편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카가 이제 머리에 쥐가 났어요. 그런 여자가 어딨냐고. 그래서 그 오카상대가 그 남자한테 그런 여자는 바로 네 마음속에 네가 하기 나름으로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TV에 천전 있었죠? 뭐가 있었죠? 지금 죽었지만 최진실이가 남자한테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하는 선전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내 모습은 다 남편이 만들어준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미모 이쁘게 만들어준 거는 남편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웃게 늙으셨죠? 웃게 늙으셨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남자들이 여자한테 이런 걸 많은 것을 바라지만, 여자 또 뭘 바란다 그랬어요? 여자도 남자한테 바란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한테 새가 되길 바란다고. 다 잊어버리셨죠? 새가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새? 아주 열심히. 예, 자기를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는 돌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집안 청소하고 살림하고, 자기 집안을 잘 돌봐주는 마당쇠 같은 마당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이, 부인이 마음이 답답하고,
저기 속상할 때 자기 마음을 언제든지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같은 남자. 그 다음에 또 자기 흉을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부인 흉을 보지 않고 좋은 말만 해도 입을 꾹 닫고 있는 자물쇠 같은 남자를 원하고, 그 다음에요 집에서는 돈을 잘 쓰지만 밖에 나가서는 돈을 아껴 쓰고 아껴 쓰는 구두쇠 같은 남자. 그 다음에 부인이 마음이 울적할 때 부인 마음을 살살 녹여주는 달콤한 무슨 쇠? 명강쇠. 고로쇠 같은 남자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부인이 또 마음이 허하고 울적할 때 아름다운 노래,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는 무슨 새? 앵무새. 어머, 다 잊어버렸어. 무슨 새? 앵무새. 어? 왜요? 이문쉐! 이문쉐 같은 남자. 이문쉐 같은 남자를 원한다 그랬잖아. 이문쉐가 얼마나 옛날에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쵸? 이문쉐인데 이문쉐. 이문쉐 살아나시군요. 살아있죠. 이문쉐 같은 남자를 원하고, 밤에는 어떤 사람? 어떤 쉐? 밤에는 병강쉐. 병강쉐를 원한다고. 근데 병강자가 진짜 뭐예요? 네? 그죠? 모르죠? 변기, 오줌 넣는 변기도 뭐 하는 건가? 힘이 좋은. 이대근 씨 같은. 지금은 늙으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대근하고, 원미경하고 만나면 참 난리가 났는데 집이 무너졌어. 맞아요. 진짜 옛날 얘기하고 있다. 원미경은 옥녀고. 네, 맞아요. 선생님 아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느끼잖아요. 네, 어쨌든 남자도 여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죠? 여자도 남자들한테 많은 것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예쁜 여자는 몇 년 간대요? 예쁜 여자는 3년 가고, 그 다음에 착한 여자는 30년 가고, 그 다음에 요리 잘한 여자는 평생. 아니, 여기 저기가 맥락상 지혜로운 여자는 예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지혜로운 여자는 3대를 간대요. 3대까지. 그만큼 여자가 지혜로워야지 집안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지혜로운 여자가 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주간보 센터에서 이걸 웃어요 웃어를 해요. 막 입꼬리 올리고 박장대서 웃음 짓고 하는데 일부러 웃어도 잘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웃어요 웃어요 하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같이 못했어요. 이렇게는 하지만 악수도 그냥 이렇게 하고 안아주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만 이렇게 안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완화가 돼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짝꿍하고 같이 하세요. 손뼉도 같이 치고 악수도 같이 하세요.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어르신은 그냥 해, 잘 모르니까. 근데 옆에 어르신이 아우 나 쳐다보고 하라고,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정말 호응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 어르신이 있는데 양쪽에 남자 어르신이 있어. 그러니까 안아주면서 웃어요 하니까, 안아주세요 하니까 이쪽에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이 이 여자를 벌컥 안아요. 안아. 그러니까 이 어르신, 반대편에 있는 남자 어르신은 가만히 그냥 안아요. 자기만 이렇게 하니까는,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여자 어르신이, 그러니까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대번에 이쪽 남자 자기 처음에 그렇게 해준 호응해줬던 남자 어르신하고 같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양쪽에 있어도. 그래서 서로 진짜 같이, 그렇죠? 자꾸 스킨십을 같이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짝꿍 얼굴을 보면서, 얼굴 보세요. 여기 선생님도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얼굴 보시면서, 내 얼굴 보지 말고 회장님 얼굴 봐. 저기에서 주간보세도 막 남자 어르신, 나 좋아하는 어린 저기가 있어. 총각인데 약간 치매가 있어. 그래서 총각이래. 근데 저만 보면 막 쳐다보고 막 웃어요. 그래서 몇 살 정도 있어?
70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 70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장가를 어. 안 가셨대. 그럼 못한. 되게 애기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근데 좀 치맥기가 왔는데, 막 그래서 저만 보면, 저만 오면은 막 좋아서 웃는데, 이러고 선생님들이, 막 좋아, 이쁜 선생님 왔다고 막 또 막 같이 하라고 막 으쌰으쌰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웃어요, 웃어요, 이렇게 하잖아. 저만, 그래서 그러지! 그 다음 선생님 그래가지고. 어르신! 저만 보고 웃지 말고 옆에 짝꿍 보고 웃어요! 선생님, 여, 저기 부원장님만 웃어요. 빨리 와서. 올라오시지? 네, 저기 있네, 여기 한쪽 뒤에. 자, 두 분이 같이 보시면서. 어, 자, 옆에 얼굴 쳐다보면서 해주세요. 네, 옆에 누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 자, 웃어요, 시작! 웃어요, 웃어요, 얼굴, 얼굴 보면서 웃어요. 박수 치세요. 박수. 자꾸 막 박수. 웃어요. 남자가 적극적으로 하라 그랬죠. 하면서 웃어요. 안아주면서 웃어요. 뽀뽀할까요? 오늘 오다가 싸웠구나. 아, 버스에서 내리면서 마주쳐가지고. 우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쪽 팀은 너무 좋은데 여기 두 분이 왜 이럴까? 그렇죠? 자, 얼굴 보면서 얼굴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 박수 같이 치고요. 손도 악수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할 거예요. 인사한 다음에 윙크하고 윙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아주고 뽀뽀할 거예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웃어요. 시작! 웃어요, 웃어요. 얼굴, 얼굴 보면서 웃어요. 박수 치면 박수 치면서 웃어요. 악수하고 악수하면서 웃어요. 윙크! 윙크! 하면서 웃어요. 인사하고 인사 웃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웃어요. 뽀뽀. 뽀뽀하면서 웃어요. 손잡고. 아. 아. 이거 봐, 우리는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냉랭해. 아직 화해를 안 했거든. 안 그랬어. 밖에서 싸웠지만 화면 안에서. 화해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안 싸우겠지. 안 싸워도 근데, 아, 안 싸운 척. 싸웠는데도 어거지를 하려니까 안 돼. 두 분이 나와서 해도 되죠? 요 앞에 나와서. 그죠? 앞에 나와서. 두 분씩 나와서 하겠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나와가지고. 두 분씩 나와서. 두 분이 나와서. 지금 화해시키는 거? 아니 강사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확실히 못 봤어요. 웃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네. 자, 다 같이 한 번 하고 그러면 저기 할게요. 두 분씩 시작. 웃어요, 웃어요, 얼굴 보면서 웃어요, 박수 치면서 웃어요, 악수하면서 웃어요, 인사, 인사하면서 웃어요, 윙크, 윙크하면서 웃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웃어요, 뽀뽀. 기억하려고 기억 속으로 기억을 자꾸 해내시면 돼요. 맨 처음에 박수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얼굴 보고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악수하고 인사하고 윙크하고 안아주고 뽀뽀할 거예요. 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나와서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게. 그, 이거 보면 안 돼. 아니, 여기 아웃 있는 게 있어요. 아웃 있는 게. 박수 치고 악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인사하고 인사했으니까 잉크, 잉크하고 아, 잉크 아, 그 다음에 이제 안아주고 뽀뽀하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고 자
가까이 해야지 박수를 칠 거 아니겠어요? 아, 자, 웃어요. 시작! 요 정도, 요 정도 와서. 자, 여기 좀 더. 노래를 같이 불러줄게요. 조금 더. 자, 네. 웃어요. 시작! 웃어요. 웃어요. 얼굴 보면서 웃어요. 박수 치며. 박수 치면서 웃어요. 박수. 악수하면서 웃어요. 인사. 인사하면서 웃어요. 윙크. 윙크하면서 웃어요. 안아주며. 안아주면서 웃어요. 뽀뽀. 뽀뽀하면서 웃어요. 손잡고 여기 보면서. 자, 다음 팀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좀 뒤로, 조금 뒤로. 앵콜 없나? 앵콜. 자, 웃어요. 시작. 웃어요. 천천히 좀 해요. 네, 자, 웃어요. 시작. 웃어요. 웃어요. 얼굴. 얼굴 보면서 웃어요. 박수 치며. 박수 치면서 웃어요. 박수하세요. 악수하면서 웃어요. 인사. 인사하면서 웃어요. 윙크. 윙크하면서 웃어요. 안아주며. 안아주면서 웃어요. 뽀뽀하면서 웃어요. 다 같이. 안아주면서 해야 되는데. 인사, 중심으로 인사 좀 해야지. 네. 하려. 형님. 주간보호센터 어린이들 좋아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같이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려면, 그렇죠? 친해지고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려면은 손도 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같이 남녀가 같이 하면 더 즐겁고. 그렇죠, 그죠, 그랬던 손님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등 하나 할게요. 아, 원래는 라인 댄스로 홍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악기를 가지고 동작. 아, 이것도 동작을 익혀서 순서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박자 감각이나 리듬감 이런 것들을 자꾸 되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기억하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어서 같이 전에 마라카스 도구를 이용했던 거를 다른 노래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씩인가요? 네, 두 개씩이죠. 어렵지 않은 동작으로, 그쵸? 쉬운 동작으로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자 감각을 익혀서 잘 하셔야 되고. 자, 요거를 칠 때는 어떤 어르신은 막 힘겨우는 분들이 있어. 너무 힘을 줘서 하면은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팔이 아파요. 몇 가지 동작을 하다 보면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샥야샥야샥야샥야 이렇게 리듬감 있게 샥야샥 이렇게 조금 끊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끊으면 소리가 계속 들려요. 몸이 계속 돌아가면서 근데 이거를 조금씩 짧게 끊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딱딱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것 같아서 소리가 조금은 더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세게 하면은 소리가 귀가 따가워요. 그래서 그리고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악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음악을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